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이혜원 의원입니다. 저는 양평군 출신이고요. 보건복지위원회로 시작해서 현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감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말씀드리기나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기초위원을 할 때는 그 주민들 좀 가까이서 같이 숨결을 느꼈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현안에 대한 부분들도 챙기지만 민원을 직접 제가 접수를 하고 처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과 같이 함께 호흡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볼 수 있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도의원이 돼 보니까 조금 변화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좀더 많이 보고 많이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많이 더 넓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들어요.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들은 주민들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초기에도 공약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화하지는 않았었어요. 공약이 별로 예,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초기 군의원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내는 공약에 대한 부분은 저의 생각이고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얘기하셔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만들어지는 부분들과 그 목소리에 제가 귀 기울이고 경청해서 그분들과 함께하고 모르는 것은 공부해 가면서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도의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해야 정치가 제대로 된 거라고. 그런 부분들도 또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좀 가까이서 할수 있는 의원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위원회 도의원이 아닐 때가 있었잖아요. 사회복지사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거 때나 이럴 때 공약집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의 의견을 얘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민이나 도민의 대변인인데 그러면 당연히 도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정책이든 입법이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말씀드린 대로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있다 보면 제한적인 게 많잖아요. 어떤 제도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제도권에서 안 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기초위원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 조례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변화를 줄수 있는 부분도 일부분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그 사회복지사들이나 현장에서 같이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했었던 그좀 답답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같이 정담의 형태로 얘기를 하고 토론 형태로 얘기를 하면서 같이 고민했었던 부분들을 이제 그 조례나 또 어떤 예산에 다루거나 이렇게 제가 할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양평군의 그 가족지원센터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입법을 통해서 또할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고령자 쉼터, 고령자에 대한 쉼터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하면서 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실천력에선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 있는 소리들을 제가 그 같이 이야기하면서 공감하면서 제가 제도적인 부분에 정책적인 부분으로 발현할 수 있는 장점. 일단은 이 음식 판매 자동차 그 관련 조례는 기존에도 있었던 부분이고 일부 개정을 한 건데 그것은 이제 그 영업 장소 지정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새로 시작을 하거나 업무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 제한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었고 그 부분을 좀 받아들인 거고요. 그 부분이 그 식품위생법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장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그 영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영역을 확장시켜드렸다 정도로 보시면 이것이 이제 지자체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선정을 하고 영업에 대한 부분들을 허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마다 또 지자체 조례를 가지고 제한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 드리기 위해서 경기도 조례를 바꾼 거고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걸 우선권으로 해달라고 조례에 넣어달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을 못 시켰고 그 지역마다 특성은 있으니 지역의 특성을 반영을 하되 경기도에서 범위를 넓혀줘야 소상공인들의 기회가 확장이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도 형성이 돼야지 시장 형성이 되는 거지 일부분에 대한 것들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발언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쉽고 예. 발언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청년의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 방향성으로 얘기해 주시면 그렇지. 되는 건데 약까지. 예, 이제 좀 방향성을 좀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양평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평은 그래도 경기도나 전국에서 군 단위에서 인구수가 늘어나는 유일한 곳이에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12만 5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구가 양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도시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지역이 12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조금 소멸 위기가 있는 지역들은 있습니다.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이제 뭐 전지성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 지역에는 특별히 별도의 정책을 발현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의견들을 지금 그 지역에서 듣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조금 인구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과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잖아요. 네. 양평, 경기도에서도 지금 얘기되는 동북부 지역이 조금 지역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 곳이고 양평에서도 12개 읍면 중에서는 동부 쪽이 좀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의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뭐 정책뿐만 아니라 솔직히 예산적인 부분들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유사한 예산도 그러니까 동일한 예산을 측정하는 경우가 맞아요. 한 정책의 동일한 예산, 지역에 상관없이.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별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지역 현장에 맞춰서. 네네. 네, 네. 그렇다면 군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이나 대화하는 네. 부분이 좀 많이 계신가요? 저희도 뭐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 정당에서 회의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현장에서도 많이 봬요.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뵙기 때문에 가끔 이제 서로 그런 부분들에서는 얘기를 좀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이나 좀 4천이 안 되는 이하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서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평에서 또 경기도의 뭐 지원이라기보다는 서로 상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좀 가끔씩 나누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의 시간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특히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모여서 같이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자라고 지금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양평에는 그 자연과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산림이 70% 이상이에요. 73%였는데 조금씩 지금 이제 허가가 되고 이러면서 개발이 되면서 조금씩 줄어들어서 한 72%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산림을 활용한 뭐 일자리나 어떤 산림 문화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관심들이 지금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양평을 찾아오게 하려면 어쨌든 일자리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일자리에 대한 개발이 이제 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거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양적 측면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평은 양평에 맞게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청년 분야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중장년층도 지금 많이 소외되어 있거든요. 소외되었죠. 그래서 저는 청년과 중장년층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노인분들 같은 경우도 재능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베이비붐 세대에 저도 마지막 2차 세대거든요. 74년생.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한 10년 정도 있으면 저희도 다 제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양평으로 많이 또 오고 보존을 하되 개발하거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제도적인 부분에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하면은 답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결정이 돼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그때 수혜는 산세태도 있었지만 솔직히 범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천 범람도 있었고 수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야 할 문제죠. 당연히. 지금 대부분의 양평 국민들은 그 대안선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뭐 일부분은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현장의 그 그러니까 예탄, 처음안에 대한 부분 이게 뭐 얘기하자면 솔직히 서사가 길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국토부에서 예탄보다는 대안 노선이 어떤 교통 분산이나 환경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입장도 밝혔고 근데 이것을 정쟁으로 활용하는 우리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외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전문가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추진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정쟁으로 어떠한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지금 가짜뉴스라고 처음에 시작이 됐지만 그런 부분으로 자꾸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 이것이 계속 정쟁화가 되고 불씨가 계속 불켜지고 그래서 양평 국민들은 처음에도 국민들이 나서서 범대위를 조직을 했고 저번 주 금요일도 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찬성한다 찬성하는데 왜 이게 안 되냐라고 또 집회도 여셨잖아요. 그런 목소리들을 좀 듣고 또 뭐 우리 경기도지사님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도지사님도 제가 몇 번이나 현장에 좀 와서 보시고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했는데도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그분 국민들이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매일매일 보시면 얼마나 지금 본인들이 지금 생계도 놓고 하셔요. 이 부분이 저희가 15년 어쩌면 더 이상된 염원이에요. 양평 국민들의. 그리고 이 IC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양평을 지나가서 무슨 소용 있어요? 양평을 지나서 양평고속도로랑 연결되면 양평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양평 국민들이 이용할 수도 없고 외부에서 우리 관광객들이나 양평을 찾아오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양평에 내려올 수 없는 고속도로잖아요. 진출입이 안 되는 고속도로를 우리가 왜 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당연한 논리고 상식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왜 이걸 가지고 왈가 왈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저번 주에도 300명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일부러 현장에 안 갔어요. 뭐 연수도 있었지만 근데 국민들이 괜히 얘기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끼면 조금 또 다른 색으로 보실까봐 다른 컬러로 입혀질까봐 그 부분들 솔직히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떤 양평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이야기할 때는 국민들의 의견을 좀 전달해드리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개인적인 소견은 또 현실은 양평 국민 입장들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된 것부터 중간에 과정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온 걸 얘기하다 보면 하루도 모자라요. 그것은 여야가 다른 답변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단 추진을 해야 한다. 이게 답이죠. 재개를 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 게 답이고 그리고 나서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다 영역마다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그럼 전문가들 입장을 듣고 그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서 국민들의 의견과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부분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하다 멈춘 거 아닙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저도 양평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지만 아니 현안을 봐주시라고요. 지금 규제가 얼마나 많을까? 양평이 10개 이상의 규제를 갖고 있어요. 그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혜택은 많지 않습니다.
뭐 생, 그 수계기금 주는 게 모든 걸 다 보상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수계기금 때문에 그 보존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 지역까지 다 묶어놔가지고 발전도 안 되고. 네, 그런 부분들도 그때도 뭐 5분 발언 보셨으니까 5분 네. 발언에도 제가 수도세에 대해 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양평군이 많이 내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양근대교라고 있어요. 양평에 양근대교가 지금 4차선으로 지금 2차선인데 4차선을 확장해야 돼요. 그게 강을 건너는 다리예요. 그 부분이 지금 확장이 돼야 되는데 착공을 해야 돼요. 아마 정확하진 않는데 4월이나 5월쯤에 착공을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착공이 안 되고 있어요. 경기도 지방도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추가 비용이 발생은 했어요. 근데 추가 비용이 123억인가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을 양평에서 다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얘기 나오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왜 나오는 겁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한 거고 어떤 교통 분산에 대한 목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산을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도 벌써 몇십 년 된 그런 과정이고 정책인데 그 부분도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관심도 벗어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뭐 제가 수도 얘기하고 뭐 그렇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빨리 재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현안들을 봐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럼 국민들은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다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은 국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국회의원도 그렇게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제대로 진행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절차도 다 안 간 중간에 좀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시고 잠을 못 주무시겠습니까? 그 준공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시기도 늦어지는 거죠. 제대로 했을 때 어떠한 아시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어떤 과정을 할 때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인데 중간에 이런 과정이나 그렇지 않아도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준공이라는 거는 항상 늦어질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이 변수로 인해서 벌써 한참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계속 목소리를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크십니다. 네. 경기도의원으로서 한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도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도민들의 의견이 경기도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고는 있는데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목소리 듣고 도민들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특히 제 지역구인 양평군과 경기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